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드커플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자는 모습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소윤이가 자는 모습을 맨날 봤는데 맨날 이 갈고 코 골고 난리도 난리해가지고 아니에요. 원영이도 이 코 골고 장난 아니에요. 나만 죽을 수 없어! 근데 저희가 같이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없지. 너무 궁금한 거야. 잠꼬들 하고 할지 궁금해가지고 보여드릴 거고 요즘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본영이 진짜 많이 좋았어. 피부가 좋아지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 거야. 레알 진짜로 왜 이렇게 잘생겼어? 관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 그렇죠. 저 기초 제품 바꿔서 관리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많이 예민한 편인데 바로 이 피부미 센터에서 시카크림 이거를 제가 본영이한테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진 거야. 저도 이제 써봤는데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해외로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막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다시 한국 오면 춥잖아. 그러면서 막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는데 확실히 이거 쓰고 나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거짓말이야.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된 건데 이 제품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저희의 피부 관리 비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센트를 전 5종 세트로 제가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5종 세트에는 뭐가 있냐면 이 폼클렌징 있고 이 토너 패드, 히알루론이 앰플, 시카크림, 스킨 패치 이렇게 다 해서 5종 세트인데 간혹 이게 진짜 광고라서 좋다고 하겠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광고를 컨택할 때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좋다고 하는 것만 셀렉하거든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화장품의 경우는 제가 너무나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챙겨보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직접 써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써보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 일단은 버블 폼클렌저로 세안을 해줄 건데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고 폼클렌징을 해볼게요. 이거 공개입니까? 네, 공개요. 제가 잘 안 하는데 웬만하면 열에 한두 번 하는데 진짜 오늘 하루 노폐물들이 너무 쌓여있어가지고 비웠어요. 수윤이 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나 진짜 너무 달라. 어떻게 큰일 났어. 아니야. 누구세요? 수연이 원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수연이 원이라는 사람이고요. 버블 폼클렌저로 세안을 해줄게요. 네. 맥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블처럼 이렇게 나와요. 대박이죠? 그럼 머리도 묶어야 돼요. 저는 앞머리 까고 하면 되거든요. 이제 팔로 가볼게요. 저 오디오로 가볼게요. 나 진짜 피부 좋아. 나도 피부 좋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자기 진짜로. 자기 먼저 줄게요. 잘 그렇게 해? 눈이랑 다 들어가겠다. 하나도 안 들어가? 저는 저렇게 막 하진 않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게 미세거품이어서 자극이 느껴지지 않아서 진짜 부담 없이 쓰기 좋은 것 같아. 맞아. 깨끗하고 구석구석. 나는 씻고 난 때가 제일 잘 찍었다 생각하는데. 진짜? 난 지금 밥만 먹으려고 해. 진짜 어머 어떡해. 이게 세안하고 나서도 피부 당김이 없이 촉촉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신기할 정도야. 그럼 이제 스킨케어를 하러 가봅시다. 갑시다. 수고했어. 세안을 하고 왔고 이 피부미 센텔루션 제품이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본영이도 아주 열심히 관리하느라 쓰고 있어가지고 맞아 느껴졌겠어요 아주 옆에서.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죠. 진짜 피부 완전 좋아졌어. 토너 패드라고 있어요. 본영이는 근데 토너 패드를 생략하긴 하는데 저는 무조건 꼭 하거든요. 맞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피부 정돈을 해줘.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위로 싹싹 해줘야 돼. 우리 나이 생각해야 돼, 분명아. 이 토너 패드로 피지랑 각질을 제거해주는 거야. 여기 각종 여기 피부에 쌓인 피지랑 각질 노폐물, 제거. 노폐물이죠? 그렇지, 그거 해줘야 돼. 자기도 이거 꼭 무조건 하세요, 이제 앞으로. 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로닉 앰플인데 피부에 색소 침착 같은 거 있잖아. 그쵸. 그런 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발라봤는데 끈적임이 없고 촉촉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나도 바른데. 자기 내가 얼굴 떠뜨려줄게. 이렇게 쓱. 이렇게 바로 바르면 되죠? 네.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저는 이 앰플을 언제 발라주냐면 트러블 자국에다가 무조건 발라줘요. 이마 쪽에 트러블 자국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앞머리 때문에 그런지 이마에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마 쪽에 무조건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은 좋으니까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카크림을 발라줄게요. 내가 아주 극찬하는 거. 아 맞아. 본영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네, 제가 입 주변이 진짜 많이 트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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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많이 트. 겨울만 되면 항상 여기가 빨개요. 맞아. 이 시카크림이
타입이 건성용이랑 지성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러시면 됩니다. 둘 다 건성용. 맞아. 저희는 둘 다 건성이어가지고 건성용을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성인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지성용도 있으니까 복합성도 있고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거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기를 진정시켜주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 돼 있는 그 부분은 개선되는데 임상시험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 저 이쪽 입 주변에 항상 붉으니까 발라줘요. 발라줄게요. 저희가 발라준 것도 좋다. 차이나 발라 그럼. 눈썹 쪽에 빨개져. 진짜? 나도 눈썹 쪽이 빨개진다? 겨울만 되면 그래. 나는 계절 따라서 피부가 맨날 달라져요. 맞아. 수현이 항상 여름이 되면 갑자기 올라오고. 맞아. 가을 되면 올라오고. 막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낭 갔다 오자마자 확 올라와가지고 막 깜짝 놀랐잖아. 그치? 나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 저는 색소 침착된 곳이 또 있는데 바로 이 눈 밑에 이쪽이 기미라고 해야 되나?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는 곳이 살짝 있거든요. 이곳에 집중적으로 아주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톡톡톡톡톡. 마지막으로 이거는 피부미 센텔루션 스킨 패치예요. 이거를 어디에 바르냐? 여드름을 압출시킨 다음에 그때 진정시켜주는 효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드름이 여기 이마에 나가지고 선생님 여드름 많이 나요. 네, 싫어요? 아니. 이마 쪽에 이렇게 쓱쓱쓱 펴발라줘요. 얘는 없어가지고 그냥 좀 올라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 눈썹 쪽이랑 입 주변. 이쪽을 좀 가라앉게끔 이렇게 발라줄게요. 5종 세트를 다 소개해드렸고 사실 이거 말고도 아이크림 이런 걸 자주 바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요. 저도 졸려요. 이제 자야 돼. 그리고 저희가 쓴 이 피부미 센텔루션이 5종 세트, 3종 세트, 2종 세트 이렇게 있는데 최소 반값부터 할인한다고 하니까 최소 반값? 네, 반값부터 와.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제가 사실 여기 이마 전체가 트러블이 막 이렇게 났었어요. 맞아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안 뜯고 열심히 관리를 하면은 괜찮아집니다. 자야겠어, 너무 졸려가지고. 나 좀 빨리 자러 가자. 네, 자러 갑시다. 이게 항상 발에다 나있잖아. 발베개 났어? 이미 왔어? 너 다 가져. 근데 나 이게 자 봐라? 진짜로? 응, 이거 봐라. 답이야, 코골 안 빠는 거 아니야. 이거 불편해, 이거는. 내가 떨어질 것 같거든, 사실. 떨어질 거 같아. 떨어질 거 같아. 이거 말라. 좀 그쪽 손 좀 어디? 아 진짜 자야 돼 지금. 아 진짜 자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권타야 방귀 끼지 마. 아니 내 인플 속에서 방귀 끼지 말라 했는데. 권타야 방귀 끼지 마. 아 무서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다 안녕하세요. 이거 헬리콥터가 여기 있는데? 헬리콥터다. 잘 잤다. 홍탕 안녕.